어떤 사람 만나 행복하다. 사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저희가 이 자리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홍사는 디더블이 마련한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훈입니다. 연애도 아무런 목적이 없었을 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혼자 있었나요? 사랑했던 누군가와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큰 만족감으로 다가옵니다. 관찰과 연구해본 바에 따르면 남자들이 유혹한 게 아니에요. 한 여성이 자신의 주변에서 찬찬히 살펴보다가 저놈이 제일 괜찮아 라고 간택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착각합니다. 자신들이 유혹했다고. 연애란 판타지가 아니다. 많은 연인들이 왜 결혼하고 그 결혼 속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 아는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사랑이란 판타지를 믿었다가 결혼하게 되면 결국 조건이란 현실을 봅니다. 사랑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나를 즐겁게 해줄 거야. 조건은 어때요? 그것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믿죠. 근데 디노블 사랑하는 결혼 연구에서는 만남의 시작을 좀 도와서 있는 것뿐이에요. 저희가 하는 거는 조금 더 그냥 성향을 파악해드리고